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두 곡입니다. 57장과 58장입니다. 먼저 57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라는 곡인데 오늘 주신 말씀에 먼저 가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 우리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58장 지난 밤에 보호하사 찬송을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누리는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함께 읽으면 그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모세는 각 지파에 12지파 있는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됩니다. 탐색하게 될 가나안의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거주민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자세하게 정탐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정탐꾼들을 백성들이 다 가기 전에 먼저 보낸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그것을 미리 확인하고 그들이 본 것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생생하게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다, 살기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포도나무 그 가지가 열린 것을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둘러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열매와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이 어땠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고하게 되는데 그 보고는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는 그 보고를 했던 보고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견해는 서로 달랐습니다. 12명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견해를 같이 했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곳으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정탐했었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하면서 자신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습니까? 믿음은 결코 현실과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의 객관적인 판단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주장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과 현실 자체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객관적 사실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상황은 어떤지 보면서 실제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 다수의 주장을 객관적인 판단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절망만 있었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보람도 없었고 기대감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인 보고가 사실을 바탕에 둔 보고가 부정적인 선동을 뒷받침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안악자손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논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정확하게 분석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했었던 갈렙의 주장은 그들의 비판과 사실적인 분석 그런 것들에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실종된 곳에는 불신앙의 행동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했었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군중이, 온 회중이 굉장히 소란스럽게 된 겁니다. 아우성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게 된 겁니다. 왜 여기까지 이끌고 왔냐? 애굽에서 그래도 살만하지 않았냐? 노예 생활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나름대로 선동을 하고 반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7절로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믿고 따르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해나가야 할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승패는 그래서 예비하신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그들의 주장에 선동되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입성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억을 되새겨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홍해를 건널 때 타고 건너갈 배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수영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더욱이 뒤에서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매섭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리자. 뒤에는 살기든등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굉장히 절망했지 않겠습니까?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냈냐? 광야에서 이 넓은 벌판에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어쩔 셈으로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냐?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모세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바다 위로 소문을 내밀라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홍해가 싹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로 길이 나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통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의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극한의 갈증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있는 물이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니까 즉시 물이 닳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반갑게 물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해답이 있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무슨 식수를 예비했겠으며, 그렇게 급하게 나오는 동안에 무슨 먹을 양식을 많이 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한 2, 300명 정도 대충 됐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이 마실 식수와 먹을 양식 어떻게 예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광야에서도 마실 수가 있었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비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들이 가는 길은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미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내일 일도 장래 일도 또 오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의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합니다.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주님의 명령, 그분의 뜻,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가면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가면은 우리에게 걱정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서 왔는데 애굽을 나와서 봤는데 그렇게 달고 반가운 현장만이 놓여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계속 역경이 있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만 펼쳐지고 끝없는 광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들의 앞길을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서 헤매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갈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막을 칠 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의 상황을 보살피시며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행할 길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주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을 확신함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시시각각으로 문제가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게 만사오니 성령님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과 절제와 지혜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